안녕하세요, 사들입니다. 주식시장이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아예 시장을 떠나는 분들이나 잠시 채권이나 현금으로 피신하신 분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. 물론 서대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그 와중에 요즘 핫한 배당 ETF인 SCHD의 분기 배당금이 9월 26일 들어왔습니다. 현재 서대리는 SCHD를 총 209주 가지고 있지만 배당 기준일인 9월 22일에는 203주를 보유했기 때문에 이번 분기 배당금으로 109.86달러를 받았습니다. 킹달러 효과로 인해 원화로 따지면 15만 6천 원이 넘는 돈입니다. SCHD의 3분기 배당금은 한 주당 0.6367달러입니다. 배당 성장 ETF답게 이번에도 전년 대비 8.6% 증가했는데요. 내심 지난 2분기 배당금처럼 30% 떡상을 기대했지만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여튼 203주를 보유한 덕분에 원래는 0.6367달러 곱하기 203주인 129.25달러를 받아야 하지만 배당 소득세로 15%를 떼고 실제 받은 돈은 109.86달러입니다. 세금이 무려 20달러나 되죠. 배당금 규모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확실히 세금의 강력함이 느껴집니다. 그러다 보니 배당 투자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. 어떻게 보면 수익의 15%가 그냥 증발하는 것이니까요. 물론 세금과 숫자 계산 측면에서 보면 전부 맞는 말입니다. 다만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 극강의 효율보다 적당한 효율이 더 아름다운 미래를 선사하기도 합니다.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고,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필수입니다. 배당금이 이에 해당하죠. 그리고 이 배당금 덕분에 주식에 물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이론적으로, 그리고 백테스트상 3배 레버리지 투자가 맞다고 해도 하락장에서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. 계좌가 60에서 70% 녹는 것을 평상시처럼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. 실제 올해 TQQQ는 75% 하락했고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. 이 관점에서 서대리는 적당히 합리적인 배당 투자를 쭉 이어갈 계획입니다. 일하지 않고 배당금만으로 먹고 사는 게 꿈이기도 하고요. 참고로 이번 SCHD 분기 배당금은 서대리의 투자 역사에서 세 번째로 큰 단일 배당금 규모였습니다. 1등은 리얼티인컴 스핀오프로 받은 오라이언 리츠 50만 원이고, 2등은 삼성전자호 특별배당금 22만 원이었는데요. 꾸준히 모아서 다음 분기에는 SCHD 배당금으로 2등을 갈아치우고 내년에는 1등을 찍는 게 목표입니다. SCHD가 지금까지는 연평균 배당 성장률 10% 이상을 유지하고 주가도 S&P 500과 유사했지만 미래에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. 시장의 역사가 그래왔으니까요. 저는 보수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확률 높은 선택을 합니다. 그게 더 쉽기 때문이죠. 이미 잘 되는 선택지를 골랐다면 안될 이유만 찾으면 됩니다. 하지만 아예 새로운 선택지를 고른다면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야 합니다. 그리고 변수가 많아질수록 성공 확률은 급속도로 낮아집니다. 개인의 투자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, 그리고 투자에 실패한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바로 체감될 것입니다. 심플하게 생각해서 S&P 500 ETF 투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미국이 망할 가능성을 대비하는 투자와 아예 투자 대상부터 처음 선정하는 투자 중 어느 방법이 더 쉬울까요? 이 관점에서 서대리의 대답은 S&P 500 ETF와 SCHD 적립식 투자입니다. 현재 SCHD 1차 목표 수량은 370주이고, 달성률은 56%로 갈 길이 멀지만 꾸준히 모아 이전 영상처럼 SCHD 배당금만으로 월 300만 원 받는 후기를 채널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.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.